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준혁 선수와 함께 홍승인, 유성욱 선수를 상대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준혁 선수와 대회 출전을 위해 조금씩 발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탑플레스 A조 사이에서 허덕이는 제 플레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너가 후위에서 드롭이나 커트를 하면 네트로 빠르게 전진하여 상대의 헤어핀을 견제합니다. 애매한 공은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며 드라이브로 타고 하여 템포를 올려 공격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언더 클리어를 했으면 사이드 라인으로 붙고 가운데 오는 공은 파트너에게 맡겨야 합니다. 뒤로 밀린 상태로 공을 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 전달이 부족하여 상대가 공격에서 쉽게 벗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랠리가 길어지면서 수비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자세를 낮춰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스트로크의 파워는 떨어졌지만 앞으로 나가면서 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이 떨어지는 방향과 무게중심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중심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힘이 떨어져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수비할 때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공은 강하게 때리되 스윙이 끝까지 나갈 수 없는 공은 방향을 바꿔 끊어서 수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짧게 커트를 하여 상대의 언더클리어 퀄리티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남자 복식에서 클리어가 연말인가요? 의미 없는 클리어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모션이 큰 드롭은 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매한 공은 템포를 늦추는 게 아니라 스텝을 빨리 밟아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공격을 합니다. 상대가 딱 치기 좋은 코스로 공을 보냈습니다. 강하게 타고 하거나 네트 앞에 짧게 묻히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언더클리어가 좌우로 왔을 때 공이 있는 위치까지 빠르게 접근하여 공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모션이 굉장히 큰 드롭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애매한 대각 플레이는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공을 보내고 다음 준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애매한 공을 앞으로 빠르게 들어가며 타고 가는 패턴이 드디어 잘 통했습니다. 파트너가 네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빈 공간을 빠르게 메워 공격을 계속 이어갑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플레이입니다. 저기서 백화코트를 생각하는 동호인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트 앞에서도 모션을 크게 가져간 커트로 득점하는 이준혁 선수입니다. 주스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분석을 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동호 코치님과의 훈련이 조금씩 경기에서 발휘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